남영열 교수님께서 오늘 그 참석해 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으로 오늘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남영열입니다. 같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 문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나요 강지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투자자 이성문 역을 연기한 서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면남 조동희 역을 맡은 배우 권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단도 있는데 메인 포스터 버전의 전단을 보면 씁쓸하게도 권혜성 배우님은 이제 공연한 채로 나와가지고 약간 있는데 오늘 꼭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면서 행사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문신 감독님의 신작 자체가 약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90년대 중반에 뭐 일종의 컬트 영화들을 이제 만드시다가 폐로가 한창 끊기신 후에 18년에 원제라는 어떤 작품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독립예술영화의 어떤 신에서 제작이 된 건데 그 작품을 보게 되면 뭐 신성모독이라거나 되게 어떤 통념이나 어떤 그런 관습에 대해서 딱 통렬하게 깨는 어떤 그런 영화들을 이제 만들어 오셨는데 사실 1%의 결을 보고 이게 문신 감독님의 신작이 이런 결이구나 하면서 좀 약간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어떻게 좀 연출하게 되셨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그 단편영화제 시나리오 심사를 하다가 단편영화 시나리오 중에 한 작품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2%라는 주제를 거기다 입혀서 장편으로 제가 각색을 하게 됐고 또 결국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무대로 이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는 포항이 실제로 고향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사실 영화를 보면 포항의 어떤 명소들이 이렇게 쭉쭉 이제 나열되거나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죽도시장이라거나 새천년 기념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지역의 그 제작 지원을 받게 되는 영화는 그런 신들이 약간 불가피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그래서 이제 포항시의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포항 시민을 이제 비전공 배우로 이제 캐스팅해서 영화에도 이제 캐스팅 기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딱 보면서 왠지 의사 캐릭터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면서 상상하면서 어떤 분이 과연 그렇게 기용이 됐을까 싶었는데 그냥 짧게 좀 뭐랄까요? 포항 시와의 어떤 뭐 일종의 그런 협업이랄까?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시민까지도 이제 캐스팅하게 된 어떤 그런 좀 배경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의 조건이었죠. 악재였고 지역의 특화된 배경을 소재로 해달라는 조건하고 또 지역에 있는 배우를 좀 참여시켜달라는 그 조건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난제 중에 난제였어요. 영화는 드라마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배경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마땅한 거고 그게 장면이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한데 그 포항 지역을 꼭 한정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연기자들도 그래요. 물론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캐스팅을 하긴 했는데 매체 연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정말 좀 참여시키는 데도 좀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좀 뜻보다는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 난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도 사실 뭐 극 중에서 대배우다, 이제 군분 배우다 하면서 남명렬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이 배우님은 이 작은 어떤 그 규모의 영화에 어떻게 좀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도 뭐 예컨대 감독님과의 어떤 관계가 긴밀하게 있어서 캐스팅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좀 하게 되었는데, 남명렬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좀 이 작품에 함께 되었는지 진솔한 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잠깐 나오고 뒤에 잠깐 나오는데요. 계속 제 이름이 영화 내내 불리죠. 더더군다나 국민배우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보면서 진짜 민망했습니다. 우리 문감독님하고 인연은 제가 기억나는 그 장면 세 개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요. 대전에서 그 연극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잘생긴 듣보자 배우가 하나 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방치고는 꽤 장기 공연을. 그때 본 분이 우리 문시훈 감독입니다.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연기도 꽤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연이 끝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셨겠죠. 그러고 세월이 한 10년쯤 흐른 다음에 저는 이제 대전에 떠나서 서울로 진출했는데 그 뒤에 얼마 후에 대학로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보니까 이번엔 연출이더라고요. 거기서 대학로에서 연극 연출을 해서 작품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끝나고 또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그러고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명함을 보니까 영화감독이더라고요. 변신의 비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또 만나고 한 2년 후에 우리 문감독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오랜 거의 30년 이상의 점으로 연결된 그 오랜 인연이 있는데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시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걸려왔습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문 감독님의 영화를 출연하겠습니다. 사실 남명렬 배우라는 사람은 제가 면전에 쓰여있어요. 나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남명렬이라는 배우가 대한민국에서 대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누가 국민 배우가 아니라 진짜 국민 배우가 남명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제가 신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종이 부탁을 했어요. 꼭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괜히 또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문경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지역에서 제작 지원을 받고 하는데 감독으로서의 그 어려운 점, 뭐 난제, 불이 같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예술은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는 특히 영화 같은 거는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그 기술적인 인프라나 배우의 그 인프라나 아니면 뭐 그 지역사회에서 이해해줄 수 있는 이해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혹여 그런 조건이 있다지라도 이렇게 해서 포항도 알리기도 하고 포항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에 제가 고향이 대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서 대전 1960이라는 그 영화 한 30분짜리 영화를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1960년도 4.19가 일어나기 전, 한 달쯤 전에 그 이승만 장군의 그 독재에 항거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4.19 혁명으로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소재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때도 거의 한 80% 정도 배우들은 그 대전 혹은 충남 지역에 살고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처형 장소도 대전 혹은 그 옛날 배경이 되니까 옛날 그림이 좀 남아있는 연무대 이런 데에서 대전 근거죠. 이런 데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문화예술은 좀 더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도 열심히 영화나 뭐 여러가지 그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영화들이 혹은 연극들이 계속 생산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하고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 로컬 형식의 영화들은 개봉까지 이르기가 정말 힘든데 저희도 뭐 부산이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런 영화들을 꾸준히 해온 어떤 맥락에서 2%를 이렇게 유의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너무 좀 뿌듯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문신욱 감독님께서 배우 역할을 했던 또 이제 96년에 만드셨던 이제 콜렉터 같은 영화도 저는 꼭 VOD 보실 수 있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원제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데 꼭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다음 어떤 작품에서 이제 감독님의 또 배우의 어떤 모습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최근에 저희 그 오펀스를 같이 하셨던 박재일 배우님도 저희 크르다라는 독립영화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자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엄청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경외감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바쁠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작은 어떤 작업에 편견 없이 이렇게 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배우님들이 정말 많아져야 된다라는 어떤 좀 감격이 들어서 제가 좀 감히 좀 덧붙여보고요. 그리고 이제 PD 역할을 했던 강지원 배우님 되게 약간 늘 그 캐릭터를 보면서 고구마를 계속 먹게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투자자와 이제 그 감독과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저도 딱 아까 처음 뵀는데 약간 그 말씀하시는 투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PD에 너무 적합한 어떤 타이핑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마 그런 느낌 드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배우님께서도 좀 어떤 좀 연유로 2%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감독님 만났을 때 감독님이랑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약간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작품이 감독님이 얘기했다시피 친구이자 PD이기 때문에 일적으로만 다할 수도 없고 정서도 계속 깔려야 돼서 어려운 역할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감독님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하면서 끝나고 결과물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인을 병행하는 것들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하기로.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오히려 감독보다도 더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가는 어떤 캐릭터를 되게 힘있게 잘 표현을 해주셨다. 특히 그 밤바다에서 감독과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그 롱테이크 씬 같은 경우는 너무 멋있게 잘 소화를 해주신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담 배우님이신데요. 극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악역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젠틀한 척 하는데 요즘 시쳇말로 그 나이스한 개땡땡 이래가지고 녹이 붙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캐릭터에 너무 좀 적합한 거 아닌가. 젠틀한 척 하지만 투자자로서의 되게 어떤 행동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압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었는데요. 배우님께서도 어떻게 좀 이 작품에 함께 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역 투자자. 정답입니다.
글쎄,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면, 코로나 전에 문신구 감독님과 함께 그 불꽃이라는 영화에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계속 참여하고 있다가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작품이 조금 딜레이되고 잠깐 스탑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감독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뭐 감독님을 편안하게 뵙고 대본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전 작품도 그렇고 그 불꽃이라는 작품이나 원제라는 작품을, 원제는 저는 그 영화를 봤고, 그리고 불꽃이라는 작품을 그 대본을 받았을 때 대본으로서 저는 배우로서 상당히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었고요. 되게 좀 한계 지점을 좀 이렇게 시도해보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 속에서도 되게 좀 되게 좀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감독님의 또 이런 새로운 신작이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저는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차우담 배우님 필모를 보면은 약간 이사지 뭐 이런 어떤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사라거나 뭐 그런 어떤 뭐 투자자 이런 어떤 젠틀한 모습의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불꽃에서는 좀 다른 어떤 느낌이 좋으면 좋겠다. 꼭 개봉을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더불어서 이제 또 서유담 배우님이 직접 연출까지도 하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어떤 모습들 또 좀 볼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역 배우죠. 조동희 캐릭터를 연기한 권혜성 배우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일종의 무명 배우의 어떤 서름이겠죠. 40이 넘어서도 이제 생활인일 수밖에 없는,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배우의 열정을 이제 계속 불태우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인데, 좀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 조연출 분이랑 극중에서 썸이 있을 줄 알았어요. 좀 와가지고 이제 맥주를 막 한 캔 주거나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걸로 뭔가 이거지나 나는 좀 우스갯 상상을 좀 해봤는데 우스갯 얘기일 뿐이고, 그래서 배우님께서도 좀 어떻게 이 작품에 함께 하게 되었는지. 저도 뭐 서유담 선배님이랑 같은 케이스였는데, 불꽃이라는 작품으로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상황상 이제 그 진행을 못되게 됐었고, 그리고 작년 봄에 감독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었어요. 연락하고 감독님 뵙고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국민 배우의 대타 배우다, 무명 배우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나와서 얼굴이 안 나올 거다, 뭐야 싶은 거예요. 네, 바로 집에 와서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제 얘기 같더라고요. 40대 무명 배우의 또 이 연기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서 버티고 있는 이 캐릭터가 지금의 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났었고, 바로 감독님께 하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조동희 캐릭터에 대해서 뭐 배우라는 어떤 캐릭터긴 하지만 우리네 어떤 그 각각의 역할과 어떤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거를 비춰봐도 참 녹록치 않은 어떤 현실 속에서 계속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복면으로 이제 뭔가 변장된 후 이렇게 쏟아내는 어떤 대사들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관계를 이제 항상 보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나서 덧붙여봤고, 그리고 간첩도 남명녀를 다 안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국민 배우의 데뷔, 어떤 분은 여기 카카오톡 방에 아로나민 골드라는 아이디로 그 TV에서는 되게 젠틀한 모습을 나오셨지만 유튜브 버전을 꼭 한번 봐보십시오. 배우님의 새로운 모습도 꼭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남명녀 배우님이 그 중에서 안 그래도 쉬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두 분들이 왠지 남영주 배우인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최근에 타개했던 그 중에서 잠깐 나오시죠. 권명길 배우님께서도 잠깐 나오는데 그때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아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연산의 봄의 꽃향기는 어떨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그 캐릭터가 약간 남영주 배우님의 현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뭔가 휴식을 떠나고 싶었지 않았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제가 방금 뭐 그게 남명렬 배우님의 실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 실제로 이렇게 떠난다고? 라는 어떤 시나리오에서 느낌들을 좀 받으셨을 때, 좀 그가 어떤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셨을지 들어보고 싶네요. 그거는 그 사회장님 말씀과는 반대로. 그냥 배역에서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떠나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 일생에 국민 배우란 말을 들을 정도로 활동을 했으면 그 나이가 될 때는 뭐 약간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런 상황이겠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는 아직 그럴 나이도 안 됐고 또 조금 저는 워커홀릭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냥 쉬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국민 배우는 조금 저는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도그마 선언도 나오고 영화의 순수성을 뭔가 되찾자 이런 것들하고 아까 그 배우님께서 얘기했던 리얼리즘의 어떤 입각한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갖고 왔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주접을 떨면서 얘기 드렸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왕성한 활동을 더 바라보겠지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감독님의 전작 원제를 보고 감독님을 존경하게 된 팬이다. 그 작품이 합당한 평가나 주목을 받지 못했으니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요. 이 작품에 감독님의 그런 서운함이 약간 반영이 되었는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극 중에 어떤 투자를 받게 된 어떤 작품이라거나 어떤 뭐 이제 그 강지원 배우님께서 얘기하죠. 영화의 어떤 맞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다 이렇게 맥이 좀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감독님? 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언제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10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실제 교회를 1개월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종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종교라고 생각을 했고, 종교를 내가 알아야 종교를 이야기할 거 아니냐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거기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에 원주에 뭐 원제를 만들어 놓고 때 그 시나리오는 어디든 투자해 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극장에서도 시집을 이나로 때 어디든지 못 붙여주겠대요. 이걸 붙이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사장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일본에서 연락이 와서 그 유바리 영화제를 좀 내달라고 해서 이제 김기덕 감독 영화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거기서 대상인 겨울은 선상 이름 특별상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이, 심사위원단부터 시작해서 관객들이 거의 뭐 기립박수를 넘어서 감탄을 했어요. 이게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서 만들 수 있고 개봉할 수 있었느냐, 그러고도 무사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한국이 기독교국이라고 되게 명명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극장 개봉도 포기하다시피 했던 거고, 심지어는 그 영화가 일본 동경의 사회학 교수가 직접 연락이 왔어요. 와서 거짓말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한국 영화 중에서는 최고다. 그러니 자기가 이 영화의 텍스트를 가지고 작년 2021년도에 1년간 교재를 삼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얼른
감사하다 하시라 그랬죠. 근데 그리고 사실은 그 3부작을 기획을 했었는데 첫 작품이 너무 의미가 없어지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는 제가 기획했을 때는 이 영화가 만들어서 나왔을 때는 내가 길을 가다가 매를 맞아 죽든지 내 목사 집을 파면시키고 상명금지 처분을 시키고 저놈 새끼 때문에 죽여야 되는 놈이라고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시사회도 목사를 50여 명을 불러서 시사회 참여를 시켰어요. 근데 시사가 끝나고 보니까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아차 실수였다라는 게 내가 신학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차라리 조금 흠집을 내서 신학 논리에 조금 하자가 있었으면은 쟤들이 나를 좀 욕을 할 텐데 비판을 할 텐데 메인 카피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고 나는 그 하나님 심판한다라는 그 메인 카피였었는데 인간이 신을 그것도 절대 신이라는 하나님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종교계에서 가만히 있을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워요. 사실 뭐 이게 연장선상이지만은 사실은 먼저 재개봉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다시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KT하고 또 의논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저는 그 기획할 때 그 시뮬레이션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그 현상이 원하지는 않지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 종교나 기독교라는 건 전 99% 이단이라고 봐요. 가장 비성경적이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제가 요거 지금 목사예요. 지금 현직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 교회 사역은 안 하지만은 그 어떤 교단에 누구와도 논리적으로 싸움할 수 있고 꼭 이 작품이 거기에 연장선상은 아니지만은 저는 늘 그랬어요. 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슈를 작품의 주제로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뭐 볼거리 많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영화는 지금 잘 만드는 감독들 많아요. 좀 재미없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문신구라는 감독이 아직 작품을 할 수 있는 감독성이 들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객분께서는 뭐랄까요? 이제 감독님의 그런 뚝심들이 좀 약간 더 유연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2%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뭐 엔딩씬 느낌이나 어떤 그 중에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은 은근히 되게 강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유연해지는 그런 느낌들보다는 좀 더 이제 외연을 좀 넓혀가고 있는 어떤 과정 중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불꽃도 그렇고 더 많은 어떤 작품들을 좀 이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빨리 얘기하셔가지고 원제는 꼭 이제 좀 분류대로 좀 볼 수 있게 콜렉터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놉시스를 보면 너무 기괴하고 컬트적인데 꼭 한번 보고 싶다. 미란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저도 못 본 건데 권혜성 배우님께서는 전작 부적 남의 몸을 빼앗는 자에서 이번 영화 남명렬 배우님 못지않은 슈퍼스타 역으로 나오셨잖아요. 이번 영화 재현 배우 역이랑 극과극의 역할이신데 어떻게 준비하셨고 좀 어떤 배역이 더 잘 맞았냐 라는 어떤 질문을 주셨어요. 어떠실까요? 2%에서 조동희 역할은 현재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음 아파하면서 여기를 했다면 부적에서 그 소위 말하는 탑스타죠. 탑스타 역할은 제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득 품고 여기를 해서 원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부적에서의 캐릭터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중에 어? 아니요, 뭐 어떤 캐릭터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부적 대리만족을 가지면서 연기를 했다면 더 마음으로 와닿았던 역할은 조동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또 하나 드리자면 아무래도 극 중에 약간 판타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남자, 복면 남자의 어떤 신일 텐데요. 그 너무 저는 감독님 영화 보면은 단색의 강렬한 색감들이 늘 인상적인 것 같아요. 원제 같은 작품 봐도 흑백 어떤 톤 속에서 빨갛게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이나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감독이 쓰게 된 어떤 그런 그 가발도 그렇고 그 납치씬에서도 녹색 등이 딱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인상적인데요. 한 관객분께서는 말미의 제작자분 납치를 해서 신문 장면은 상상인가요? 감독님 기다리던 장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투자자분이 모처럼 끌고 가가지고 협박할 수 있는 시가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뭐랄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딱 잘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더 납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에 이제 그 뭐죠? 그 투자자는 되게 착해져서 와가지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나머지 기쁨에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독님의 의도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 장면을 생각하는 권호성 배우님과 그리고 또 서유담 배우님의 좀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감독님부터 혹시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장면에 대해서. 가면을 씌운다는 설정하고 나중에 국민 배우가 이 영화 전체적인 문제 핵심이 사라졌다라는 데서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이냐 그 문제가 사실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 문제를 이면으로 문정 감독이 국민 배우하고 이면 계약을 했다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됐고 또 이 영화를 정말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가면을 벗은 실제 2% 인간입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그 가면을 쓴 국민 배우의 탈을 쓴 2% 배우가 하는 이야기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 화면에 한 쇼트에 좀 그려놓고자 그래서 그 가면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고 그 가면을 쓴 2% 인간이 100%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얼추 많이 이제 더 생각이 정리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혜성 배우님도 그 장면 찍으실 때 아까 뭐 계속 공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더 맥이 더 잘 맞아있는 어떤 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장면을 찍으실 때의 뭐 소회라거나 아니면 뭐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면 같이 좀 붙여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어떠실까요? 그 납치에서 공연으로 네. 났을 때 그 장면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동희 입장에서 저는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조동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동희라는 인물은 극 중에서 감독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또 투자자한테도 잘 보여서 심리가 그랬었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에 또 내가 캐스팅됐으면 하는 바람 배우 입장에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투자자를 대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 영화를 놔버리려고 한 이 투자자가 너무 믿고 또 화도 나고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면의 도움을 받아서 용기를 갖고 내 내면 저 깊숙한 곳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가면의 도움을 받아서 다 뿜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연기를 할 때 사실은 조동희, 본연의 조동희로 연기했을 때보다 제가 좀 힘을 좀 주면서 연기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내가 힘이 있는 배우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 좀 발언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투자자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2%가 이제 절망의 끝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어떤 이들은 이제 투자자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들었는데 서유 감독님은 어떠실까요? 그 장면 이후에 급속하게 이제 뭔가 이 작품을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그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또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투자자는 사실 그 겉으로는 되게 뭐 화를 내고 반대하고 밝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애정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계속된 과정을 겪으면서 이미 벌써 떠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조동희에 의해서, 엄연에 의해서 어떤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되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과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공이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지만 투자자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회사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글쎄 저는 그래요. 그렇게 이 사람이 마음을 바뀌게 된 거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정감독, 박피디, 조동희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정감독이 극한의 상황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 재산까지도 박피디한테 주면서 나는 이 영화를 끝까지 찍고 싶다고 말하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이 영화를 제 스스로도 느끼는 되게 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정 감독과 똑같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될지 100년일지 뭐 적게 살면 더 짧은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꿈이 정말 2%의 확신만 있더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할 수 있는데 그 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돼서 액션을 외칠 수 있는 순간이 아마 그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배우기 때문에 또 그런 정 감독처럼 내 모든 걸 던져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근 그 저 투자자 캐릭터가 되게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너무 입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면서 그 감독과 PD와 투자자의 전사가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선후배 사이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궁금해지는 약간 얘기들로 좀 나아가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잘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촬영을 계속 감행하게 되고 마지막에 남경률 배우들도 함께 하게 되지만 모두가 그 촬영 현장을 봐주는 거에 어떤 좀 묘한 감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주변에 어떤 영혼들이 다 펼쳐지면서 이제 영화를 이제 끝내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 영화는 장편, 그리고 야외 장면도 많고 PD 역할은 좀 생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이 배역을 어떻게 좀 준비하셨냐 이런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어떠실까요? 정말로 그 현장이 진짜 되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짜 감독님들 위치나 뭐 날씨 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배우들 전체 스태프들하고 정말 많이 고생을 했고 그 아까 얘기했던 바다 씬 건도 이쪽 바다 배경으로 할 것인데 저쪽으로 또 바다를 계속 옮기고 막 엄청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 보면 바람이 한복을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머리가 막 다들 난리가 나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뭐 안에만 있다가 또 밖에 나와서 주는 그 밖에 에너지랑 만나지는 것도 또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PD 역할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랑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그 현아보다는 좀 못됐어서 저는 정말 저렇게 어떤 직업적으로 저렇게 접근하면 애진혁이 그냥 난 안 간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현아는 그걸 그래도 끊임없이 이 친구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기다려주는 역할이어서 그걸 계속 찾아갔었어야 됐어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미운 정이라고 하는 그 정의 그 깊이까지를 생각을 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요즘 현대사회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 내가 트라이아가 안 되면 그냥 커트를 하고 그냥 그게 너랑 나랑 이런 관계 이렇게 하는데 이 인물은 그래도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술 먹어서 그나마 자기 진심을 그때 거의 이제 만취가 됐을 때 그 얘기를 꺼내지 그래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그 한 사람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역할 덕분에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현아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런 마음이 약간 조금씩 어떤 커지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저는 보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기 중 하나는 차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투자자를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그제는 이제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좀 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힘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하신 어떤 감독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점차 쌓아가게 되는 거를 너무 잘 그 준비하신 대로 잘 좀 펼쳐내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 관객분께서는 이런 영화에 대한 평을 해주시네요. 2%를 보면서 98%를 동시에 봅니다. 무리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눈으로 보는 무리의 자연스러운 것들이 혼합된 또 하나의 영화를 독립 영화로 접하게 되어서 되게 고맙다라는 어떤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되고 어떤 마음이나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짧게 좀 질문 드리자면 아까 포항에 대한 어떤 로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이제 포항 식당에 물의 맛은 어땠나요? 맛집이라고 참여하셨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또 남영렬 배우님께서도 한 컷 나오시잖아요. 그게 아마 포항에 직접 가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좀 포항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거나 이런 것들 너무 맛있었다. 혹시 뭐 이런 남편들 얘기 해주셨지만 좀 그런 어떤 기억이 있으시다면 약간 좀 이렇게 좀 푸는 분위기로 한 번씩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배우님. 네, 저도 포항 처음 도착해서 제일 먼저 먹은 게 물회입니다. 근데 저는 회는 좋아하는데 아,
위험한 발언. 그 이건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성향인데, 저는 음식이 본연의 재료들 맛을 보는 걸 좋아하지 비빔밥 막 섞여 있는 것들 보면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보안감은 누에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찬 음식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여름에도 한참 8월에 그 땡볕이 지는 여름에도 저는 알을 안 먹습니다. 뜨알을 먹죠.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되게 의외로 잘 맞다 있는 것 같다. 계속 영화에서도 도르마선언도 얘기하는데 어떤 뭐 형식적인 것들을 다 차치하고 하나씩 이제 뭔가 좀 오롯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그래서 남궁열 배우님을 캐스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어서 얘기를 해보고,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또 포항 이제 고향이시다 보니까 자랑은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좀 어렸을 때 포항을 떠나서 사실은 포항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상치 못하는 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익숙한 데에 대한 흥미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좀 감소될 수밖에 없듯이 그런 걸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내가 처음 보는 다른 배경하고는 좀 다르죠.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좋아요. 감사합니다. 포항이요? 포항, 그 저는 덕분에 못 봤는데 같이 산에 올라가는 시 거기 계곡이랑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다를 되게 실컷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언니 내외가 그 형부랑 내외가 포항에 살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 좋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아, 저는 포항에서 그 물회를 먹었습니다. 그 허진아 배우 오늘 참석은 안 했는데 허진아 배우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 회식을 시켜줘가지고 물회를 먹었는데 물회 물이 없더라고요. 물이 없고 그 되게 그 초장 같은 거에 이렇게 비벼서 주셔주는데 저는 그렇게 맛있는 데를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 네, 물회라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전혀 없는 회였어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서유정 선배는 같은 생각인데 물회, 포항 물회를 처음 먹어봤었어요. 지금까지 처음 먹어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물이 없는데 거기에 초장이 밥을 비벼서 먹었었거든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꼭 그 포항에 가시면 그 과메기만 드시지 마시고 물회 그 비빔밥 해서 드시면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추천합니다. 남녀를 배우니까 극렬하게 갈리는 꼭 그거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좀 이상한 걸로 이 와중에 한 관객분께서 남녀를 배우님이 잠깐 출연하셨던 그 예수역으로 출연하셨어요.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도 있는데 뭐 네, 그 모습 스타일도 지금 보실 수 있죠. 지금 그 뭐냐 다운받을 수 있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남경남 배우님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영화이니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문감독이 하신 그 원주에 말씀하셨는데 그 거의 비슷한 맥락의 그렇죠. 작품이 코바디스라는 최종 제목이 나왔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었는데. 그 기억이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있었던 작품 찍을 때 그런 작품이고요. 우리 뭐 꼭 그 원제를 개봉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은 뭐 그 전모라는 사람은 그 하느님도 내 앞에서 까부지 마라고 발언을 할 정도의 대한민국 사회인데 원제
개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가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쵸. 18년도에 정말 극장 거의 소개봉해가지고 이제 거의 소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유발이나 그런 어떤 외국에서 더 이제 성찰을 받으면서 뭐 여우주연도 따내고 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어떤 느낌이 들면서, 꼭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좀 이제 VOD라도 혹은 이제 극장, 저희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또 열려 있으니까 한번 꼭 극장에서 다시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영화 보시면서 엔딩 씬에 대해서도 되게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원제를 보신 분은 아마 원제의 엔딩과도 좀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어떤 느낌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정문정 감독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이제 비단 슬픈 일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작일 뿐더러 행복이자 축제의 춤을 춰야 되는 어떤 것이다라는, 그게 되게 묘하게 나오면서 이제 강물까지 이제 아예 인물들이 없어지는 그런 엔딩으로 좀 치닫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엔딩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참 묻는 게 참 그 좀 모호하기는 한데 좀 어떠실까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감독님이 좀 더 첨언을 좀 붙이자면 좀 관객분들한테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개를 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영화 속 영화의 장면이에요. 전 제가 저게 가난한 연인들이라는 단편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재연을 했어요. 그리고 늘 그 영화를 개봉하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기대 반, 걱정 반, 또 회한 반. 그래서 늘 그런 복잡 미묘한 가운데 이제 개봉을 임하게 됐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 우리 배우들한테 좀 사과해야 될 것은, 현장에서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을 정도로 좀 쌀벌하게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영화라는 거는, 연극은 이번에 내가 실수한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는 일단 한번 컷해서 찍고 나면은 그건 수정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정말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 매번 편집 마치고 개봉할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안의 감정이 쌓이는 중에 하나가, 아, 저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저렇게 달리 했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 있듯이, 감독인 저도 마찬가지고 참여하는 배우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이 지나면은 자기 연기했던 장면을 자기가 볼 수 있을 거고, 그게 만족스럽다라는 연기자는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를 생각을 해서 전 현장에서 거의 웃지 않습니다. 심한 욕만 안 할 뿐이지. 욕했나?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배우들이 또 원수진 것처럼 저한테 연락 안 해요. 그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늘 매번 개봉할 때마다 또 작업할 때마다 저쪽에서 욕하는 소리가 뒤로 들려요. 들리면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열악한 여건 속에, 이게 무슨 100억짜리 한신 가지고 하루 찍고 일주일 찍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도 10시, 11시씩 찍어야 되는 스케줄에 그거 어떻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술 먹으면서 할 수 없죠. 저는 술도 금주예요, 촬영 기간에.
배우들이고 스태프들이고 그래서 다 숨어서 먹긴 먹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던 것들이 개봉 지금 시점에 이렇게 오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좀 임하게 돼요. 사실은 제 영화 스타일은 좀 전통에서 좀 깨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지하실 그 공연 장면은 사실은 비현실이에요. 현실로, 현실적 비현실인데, 사실은 그 전 시나리오에는 그 투자자를 거기서 죽였어요. 없앴고. 그냥 투자 없이 감독의 그 주머니 돈으로 남은 통장을 가지고 열악하게 찍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좀 착해졌나 봐요, 제가. 아까 그 얘기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실 변하고 안 하고 속에 있는 속성은 똑같아요. 서유담 배우님 더 출연 못 하실 겁니다. 서유담 다행히 감독님께서 마음 변화가 생겨가지고 한 컷 더 이제 마지막에 착한 모습으로 이제 회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지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사실 행사를 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 됐습니다. 감독님께 얘기를 주셨는데 이런 건 정말 힘들었더라. 뭐 이런 것도 얘들 많이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되게 경직되어 있는 표정인 시기는 한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손들어서 감독님 이런 건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으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그런 것도 있다. 혹시 가능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약간 차제에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드리자면 그 대사 중에 너무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카메라, 조명, 청테이프 다 있는데 맥심 모카골드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떤 브랜드가 그대로 나오는데 방금 감독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엄숙한 어떤 그 촬영 환경과는 좀 약간 색다른 어떤 대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땡땡 모카골드가 그렇게 중요하신 건지 감독님. 유머러스한 어떤 대사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공지커피 하나도 협찬받은 거 없고요. 우리가 흔히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고급 커피는 먹을 수 있는 처지 아니라는 입장에서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썼어요. 그게 그쪽에서 고소 안 하는 거 보면 범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딱 그거를 찝어서 하시는 게 뭔가 꼭 PPL처럼 나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뭐랄까요? 사실 이제 거의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어떤 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의 정말 삶의 어떤 끝자락에 있지만 그거를 오히려 동력 삼아서 최선을 다해보는 어떤 얘기들이 정말 우리네 모두에게 큰 어떤 자극이 될 만한 어떤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좀 뻔한 얘기지만 좀 배우님들께서 그중에 전문적인 감독의 어떤 입장이시라면 그 2%의 어떤 가능성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좀 어떤 걸 좀 해보고 싶다라거나 좀 어떤 각오로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다거나 지금 좀 떠오르는 게 좀 있다라고 하면 혹시 어떠실까요? 남은 부분이 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전에 문 감독님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주로 연극만 하다가 영화 쪽에 일을 하던 초기에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 뭐 한두 편 정도 하고 있을 때 선배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잘 찍어야 된다. 영화 300년 간다. 300년 쪽팔리지 않으려면 대충 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화 필립으로 할 때였죠. 그때만 해도. 필립이 썩어 없어지려면 최소한 300년 걸리세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영화 계속 남아있으니까 연극은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요즘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300년이 아니라 그 기술만 남아있다면 인류가 있다면 끝까지 남아있겠죠?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또, 뭐,
2%의 가능성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불치병에 걸려서 생존 확률이 2%만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일상을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은 뭐 누군가 시한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내 옆에 바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나의 그 일상을 살다가 나의 삶이 끝나면 끝이지요. 뭐 저번에 지부이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제목을 뽑았는데 그 뇌에서 뉴런의 전기 신호가 끊어지면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거니까 인간의 생명이 이어진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의 예산으로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2%의 예산으로 100%짜리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남명렬 선생님이랑 거의 조금 흡사한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약간 겁이 많았고, 최근에 아버지가 암투병하시면서 이제 방사능 치료를 다행히 잘 받으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시고 있는데, 지금 한 3일 내내 길 가면서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 죽음이 가까워, 내 근처에 있는 거 무서워서 우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취급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좀 발견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사는 것과 죽음이 경계가 약간 흐릿해지면서 하루하루 어차피 잠들 때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잠시라도 정신이 잃으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좀 더 내가 오늘 삶을 뭔가를 좀 더 주는 조금 더 주는 인생을 살다가 잠드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도 나는 내 주변이나 내 사람들 혹은 세상에 뭘 줬지? 그리고 잠드는 거? 그게 조금 짧게 축약한 인생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정 감독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지금도 사실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나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저와 같은 마인드와 같은 사업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비슷하게 살아가고 또 좀 더 많은 이야기와 저의 어떤 또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남기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기록하고 그 기록들을 남기고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열심히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뭐 또 좋은 일들도 있고 뭐 어떤 많은 일이 생겨나겠죠. 네. 저는 그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와이프랑 딸이랑 빨리 모두 지금 하고 있는 달 100일치고 여행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도 많이 쌓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감독님께서
2%의 예산을 100%의 영화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감독님 찾아가서 저 이제 살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 좋은 역할을 해서 100% 되는 부분을 좀 캐스팅 시켜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진심입니다. 그 정도 진심이면 감독이고 마음에 담고 이것만은 꼭 오늘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실 극 중에서 그 감독이 이제 얘기, 감독과 PD가 특히 얘기하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해서 라떼는 이제 방불케 하는 라떼는 막 뭐 그렇게 했고 하는 것들이 되게 지리멸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그만큼 치열하게 영화를 만들었고 고민을 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냥 라떼눈으로 치우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면 특히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독님의 그런 뚝심으로 정말 힘든 어떤 와중에 그 결기를 잃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마음 깊이 좀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그 옛날에 임권택 감독님의 기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도 그 불교계에 엄청난 탄압을 받고 제작이 중단돼서 이제 중단만 완성이 됐다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상영이 됐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제도 그렇고 감독님의 되게 그런 그 전작들도 좀 그런 어떤 좋은 기회로 계속해서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저는 사실 좀 뭐랄까요? 원로 감독님이라고 하면 되게 좀 낡은 것이라는 좀 편견이 많이 솔직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아마 지금 상업영화신에 있으신 감독님이 정지영 감독님이 아마 그 가장 이제 연로하신 감독님인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세계에 뭐 지금 보면은 막 100살이 넘어서도 계속 영화 작업을 하는 감독님들이 계신데 참 이게 한국 영화산업이 이런 어떤 그 원로의, 원로라는 분들 많이 좀 죄송한데 어쨌든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적다라는 것도 너무 아쉬운 찰나에 이런 작품을 또 보게 돼서 저는 또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이렇게 또 먼 곳에 이 정말 바쁘신 배우님들도 와주셔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가슴이 벅찬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질문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한 관객분께서 미림극장, 인천에 있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미림극장 있죠? 거기에서 5월 13일에 집회를 하니까 그때 또 허진아 배우님도 참석합니다. 오늘 못할 한 얘기는 거기서 또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차원에서 뭐랄까요? 감독님께서는 뭐 많은 얘기 해주셨지만 좀 이 퍼센트를 좀 어떤 좀 뭔가 태제로 이걸 좀 중심으로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말과 함께 어떤 배우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어떤 근황과 어떤 계획들과 마지막 이제 관객분들에게 어떤 인사 말씀으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그럼 감독님부터 그런 어떤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연희 배우님부터 강주원 배우님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 2%는 저는 이제 시대적으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주제를 작품의 주제로 이제 삼고 작품을 하는데 원래는 종교 문제를 3부작으로 해서 해야 될 게 원제를 끝으로 이제 중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2%는 아까 그 관객의 질문처럼 어떤 그 고정관념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고정관념이 정말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흰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2%가 우리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 불가능의 수준의 프로테이지지만은 누구나 다 너무 포기해야 되고 본인 자체도 2%라면은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정관념 상식 착시 현상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결코 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저 2% 관객이 천만 명하고 뭐 이렇게 하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제가 우리 영화 천만 명 왔다니 아니고 그리고 제가 천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영화를 제대로 그래서 지루한 카트도 많고 아까 얘기했지 롱 카트도 많아요. 이 주류하고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앉아서 봐주시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분이 천만이다. 그럼 지금 천삼천 엄청났어. 그게 제 1%를 세상에 내놓은 제 생각이고 그렇게들 봐주시는 분들이 좀 한 사람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회가 6%에 대한 홍보도 좋고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이 앞으로의 어떤 계획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6%를 이렇게 봐주실까 좀 짧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를 관객이 이렇게 봐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적절히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와서 영화를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그 영화 그 만드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영화를 즐기는 건 영화 즐기는 분의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서 즐기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의 계획은 뭐 지금 연극한 도화편 준비하고 있고요. 6월 말, 7월 언제쯤 한 편은 6월 말에 시작해서 7월 초에 끝나고요. 또 한 편은 7월 초에 시작해서 한 두 달 할 것 같은데 그 작가 김말곤 선생님이랑 혹시 아시나요? 네. 찔레꽃을 쓰신 1930년대에 활동하신 통속소설 작가거든요. 그분에 대한 얘기 예, 그 연극한 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 무신론자였던 프로이트와 그 루이스가 가상의 시대, 사실 두 동시대 있던 것은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서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 사람은 신이 존재한다, 한 사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증거를 내보이면서 막 격정 토론을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8월달에 연극, 8, 9월달 연극이 아마 또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연극이랑 지금 단편이랑 그런 작품들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 그 2%는 0% 아니다. 그게 조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사실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영화 보면서까지 제가 잘 못 찾다가 이제야 조금 찾은 부분은 저런 인생도 멋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런 인생도. 항상 막 저런 인생, 이런 인생,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이래 한다, 이런 인생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런 인생도 각자 나름의 각자 여기 꽃이 되게 많은데 어떤 꽃은 민들레로 살다가 그래도 되고 안개꽃으로 살다가 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동료들하고 또 많은 작업들을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또 좋은 작품들에 참여할 생각이고 2%에 대해서는 여기 그림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2%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어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 완성해 나가는 그림을 여기 저희 영화에서처럼 중간에 커트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끝까지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동물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이 영화 언론 시사회를 보고 생각이 들었던 게 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동이라는 인물이 저랑 너무 흡사해서 이 역할 연기를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로 45인데 45세 유명하지 않은 남자부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난 이게 내가 한계인가? 내가 최대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선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 이제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게 다시 좀 파이팅 갖고 나한테 주어진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주어진 그 역할이 진짜 살아있는 인물처럼 보이도록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꿈을 뭐 쫓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스트레이트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되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거나 꿈이 있으시다면 좀 더 힘 갖고 에너지 채워서 가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동안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의 어떤 밀도와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 못 나눠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한 시간 반여 동안 했는데 거의 가신 건 없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익숙한 얼굴이 있습니다. 조연출로 출연하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는 걸로 저희는 마무리를 하고 사이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포항 성당에 가서 아무도 안 잡히고 무사히 끝나게 해달라고